한달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월간조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국이 뭐 조금 수순하더라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챙겨야 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교육 자료로 삼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이런 자료를 만드는 이런 세미나는 잘 모르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강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박정희 시절의 외교 문제를 저보고 쓰라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전기를 쓴 사람으로서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요사이 한미 간에 또는 한일 간에 외교 문제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인데 그동안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사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특전사에서는 그걸 잘 안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사드 1기가 한 세트가 발사대 6기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레이더가 붙는다는 것을 잘 모르고 2기는 이미 배치되고 4기는 4개는 이미 도입돼 가지고 성주 근방에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걸 우리 언론이 추적을 해가지고 그 4기를 싣고 가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도한 지가 벌써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국방부가 보고를 하는데 지금 2기만 배치되어 있는 걸로 보고를 하고 4기가 추가로 발입된 건 보고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무슨 허위 보고를 한 것처럼 국방부를 지금 조사한다고 하는데 어제는 보니까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는 그게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지의 사실은 보고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공지의 사실은 어떤 거냐 하면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이건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이거 보고 안 했다고 해가지고 조사를 시키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6기를 배치한다는 뜻인데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드의 비판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좌파를 비판하다가 보니까 좌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고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이 안보실장은 또 군사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핵무장으로 멀리 있었던 이런 국가 지도부가 이 사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면은 한미 간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사에서 이 정권은 촛불 정권이, 촛불 혁명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공무원은 촛불 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헌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계급적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주도한 사람을 우대하고 그 촛불혁명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다분히 계급투쟁적인
가치관과 역사관을 깔고 있다. 만약 그 취임사가 레토릭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국민들이 어떤 권한 행사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취임사 정도로 끝내가지고 말장난으로 끝내야지 촛불혁명의 도구로서 공무원 집단을 이용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이 정권은 혁명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검찰권 행사라든지 언론 자유에 대한 제약 이런 것은 혁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 파괴다. 헌정 질서 문란이다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이게 제가 과격한 말입니까? 제가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링컨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헌법이란 눈밖에 가질 게 없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최근 몇 가지 발언과 행동을 우려하면서 박정희 외교 18년을 정리를 해본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정희의 18년 외교는 북한의 재난 침울을 막기 위한 안보 외교, 수출 입국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외교, 그리고 한국인의 활동 공간을 넓히고 국가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주 외교였다. 자연히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중동과 비동맹 국가에 대한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승만처럼 외교 상대국의 여론을 조성하여 국익을 도모하려는 노력도 부족하였다. 반면 공산불명은 미국의 언론과 여론과 의회를 원격 조종하여 전쟁 의지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냉전시대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자주적으로 대응해서 국가 근대화를 성공시킨 점에서 박정희의 외교는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탄핵사태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중국 공산당 간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렇게 됐느냐. 선전부를 장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전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겠죠. 언론과 언론에 대응하는 국가 기능을 대통령이 장악하지 못해가지고 언론이 완전히 적대적으로 변함으로써 언론의 난에 당했다 하는 것을 공산당식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선전부라는 것은 여론을 일으키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공산당은 조직 부서와 선전 선동 부서를 가장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는 것은 이 두 개 기능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의외로 한국의 역대 보수 정권이나 지금의 보수 세력도 선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잘 몰랐어요. 촛불난동, 광우병 촛불난동 때 당한 것이 MBC가 맨 처음 치고 나간 그 선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뒤에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부실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특한 직무 스타일도 관계가 있어가지고 선전부를 장악하기는 그냥 적대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박정희는 어땠느냐? 의외로 박정희 대통령도 선전 기능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언론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군정 시절에도 보면은 하지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미국에 건너가서 언론사들 상대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국의 여론을 바꿔가지고 하지 군정, 하지 장군, 군정의 지도자인 하지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으므로 민주국가에서 여론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론이 결국 정치와 정책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그런 경험이 없고 성격상 그 분야가 다 독특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자기 확신은 강한데 그것을 외국 사람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예컨대 이광요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광요나 박정희나 분리주의적 통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광요 씨는 영어를 잘하니까 캠브리지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런 백그라운드 있고 또 변호사니까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재자라는 비판을 잠재우고 오히려 서양 세계에서 이광요를 하나의 스승 비슷하게 모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에서 일어난 박정희 시절의 반한 여론, 반한 보도가 결국은 서로 연결되고 확대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12.6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가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보 외교라는 경제 외교라는 이런 말과 더불어 여론 외교라는 부분도 우리 외교관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상대국의 우리가 상대하는 나라가 주로 일본, 뭐 지금은 여러 나라지만 박정희 때는 주로 일본과 미국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언론, 일본과 미국의 여론을 어떻게 우리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이냐 하는 노력은 지금도 모자라고 오히려 거꾸로 그 미국과 일본의 반한적인 여론이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반박정희 세력을 고무하고 용기를 주고 해서 결국은 여론적으로는 국내외가 반박정희로 통일되는 이런 모습으로 1979년 10월까지 몰려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따라서 조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감정적으로 반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일본군 장교는 아니지만 일본 육사 출신이고 만군 출신에다가 반골 정신이 강하고 특히 군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이런 성격 탓이 컸다고 봅니다. 또 형이 좌익 운동을 하다가 경찰한테 1946년 대우폭동 때 피살된 것도 겹쳐가지고 그런 정서적 관계를 파고든 남당의 공작에 넘어가서 군대 내의 남로당원이 되고 그러다가 여순반란 사건 이후에 근거가 돼가지고 사형 선고, 감형, 무기 그리고 석방 이런 걸 거치면서 군에서 추방된 이런 경력이 항상 박정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또는 방첩대가 주시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워낙 능력이 출중하고 또 아끼는 사람이 많으니까 준장, 소장까지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또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군사교육을 받으면서 미국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항상 미국 사람과 접촉을 꺼렸다고 합니다. 외톨이처럼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또 미군 고문관과는 항상 갈등을 빚었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5.16 군사 쿠데타를 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준 6사 5기 8기생들 또 대부분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앞에 군인들, 정일군, 백선여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민족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집트의 나세르의 군사혁명을 상당히 동경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5.16이 딱 나자마자 미국이 가장 신경 쓴 것은 이 군사혁명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에 비상이 걸렸는데, 그때 북한에서는 상당히 첫날에서 한 이튿날 정도는 5.16 군사혁명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3일째부터 달라졌다마는 미국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처를 해서 한 2, 3일 딱 확인해 보니까 아, 박정희는 한때 공산주의자였지만은 완전히 결별한 사람이다. 근본적으로 그 혁명 공약에 제일 먼저 나오듯이 반공을 국시로 삼고 하는 반공적인 측면이 강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빨리 정보기관의 걸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박정희의 군사혁명을 사후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린 사람이 여기 맥그루드 유엔군 사령관이었죠. 그때는 한국군 모든 부대가 작전 지휘권 아래에 있었는데 자기가 지휘하는 부대가 군사혁명을 일으켰으니까 그것을 진압하려고 했지만은 윤보선 대통령이 듣지 않고 또 이알림 일군 사령관은 붙들려 가버리고 그때는 상군이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5.16 때 장도영 씨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쟁점이 있지만은 이제 장도영 씨의 회고록이나 요새 비밀이 공개된 미국 자료, 특히 CIA 보고서를 종합할 때 장도영은 박정희가 쿠데타 모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정희가 장도영한테 총장님을 모시고 하겠습니다라는 보고서까지 주었다. 이것은 김종필 씨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진압을 미리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회주의자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장면 총리가 거의 확실한 정보를 주면서 일주일 전에 박정희가 모의하고 있으니까 조사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와서 그 허소문입니다라고 허위보고를 했어요. 김종필 씨의 주장에 의하면 그때 미군은 이 주한미군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공작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장도영을 추대하는 쿠데타 모의를 또 한갈래로 벌리고 있는 것을 사후에 알아서 그 공작원들을 다 붙들어서 추방했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출범은 처음은 약간 삐그덕했지만 곧 반공 노선으로 감으로서 박정희 케네디 회담이 1961년 11월 열리는데 박정희 의장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를 다 봉합을 하면서 여기서 한미 간의 관계가 한 10년 동안 순항할 수 있는 틀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첫째, 미국이 부탁을 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꼭 해달라. 이것은 박정희도 바라는 바였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그때 한 1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미뤄왔던 이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지 않음으로써 한미일 군사동맹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동북아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작전을 펼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러나 박정희는 외자를 도입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은 의견에 합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는 월남에 우리가 군사 원조를 군인을 파병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합니다. 그때는 미국이 아직 월남에 개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나 그런 미끼라고 할까요? 뭘 하는 던집니다. 그래서 박정희 캐나다 회담에서 한일국교 정상화 그리고 월남 파병 두 개의 기본적인 외교 문제가 거기서 하나의 틀을 만들고 요게 박정희 케네디, 박정희 존슨 한 7, 8년 동안 한미 관계가 가장 좋은 시절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된 거죠. 말하자면 미국의 대전략에 박정희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세를 하면서 국가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1962년 6월에 통화개혁이 이루어집니다. 통화개혁이 우리가 지금 우원이란 단위가 지금 그때 만들어졌는데 이 통화개혁을 하는 것은 그 유원식 재정위원장이었죠 아마 혁명정부의 재정위원장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화개혁을 해가지고 숨겨놓은 돈을 좀 소위 민족 자본을 조달해가지고 자력 갱생식의 한번 경제개발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동결을 딱 해놓으니까 통화개혁을 한 다음에 현금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얼마 없어요. 국내 자본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화교 자본도 의외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일어났어요. 미국한테 그 직전에 알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부터가 아, 이게 민족 자본을 동원한 경제개발 계획은 안 된다. 결국 미국이 호출하는 대로 개방적 외채를 도입을 해가지고 수출 입국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뒷받침해야 된다 하는 기본 틀이 1962년 6월 통화개혁을 실패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전화위복이 됐어요. 전화위복. 한국의 한계를 안 거죠. 외자를 도입해, 동원할 외자가 없었다 이겁니다. 아, 자본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외자를 도입하는 걸 시도하는 게 결국은 넓게 보면은 한일국교 정상화, 64년에는 서독에 가가지고 서독의 도움을 좀 받을까 시도도 하고 서독, 그것을 또 중계해 준 사람이 마크에 등장하는 사람이 유대인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미국 아닌 자본도 좀 소개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차죠. 그래서 결국은 한일국교 정상화에 의한 청구권 자금 그리고 월남 진출에 의한 외화 획득 이 두 개가 1960년대의 하나의 큰 소득이 되었습니다. 이게 외교가 만들어낸 소득이죠. 외교. 한일국교 정상화는 1962년 11월 김종필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또 방문하고 돌아오는 상간에 오비라 나중에 수석이 되었습니다만 외상과 만나서 청구권의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타결될 줄 알았더니 그 다음 해가 민정이항기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한때는 나는 민정에 참여 안 하겠다고 하고 뭐 계엄령을 다시 편다 만다 군정을 연장한다 만다 해가지고 아주 어지러운 시기니까 이 국교 정상화를 책임지고 챙길 사람도 없었고 김종필 씨가 타이반, 자이반 해가지고 외유를 떠나고 하는 혼란기라서 63년은 놓쳤습니다. 64년 이제 민선 정부가 출범하니까 김종필 공화당 의장이 다시 이 한일회담을 재촉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학생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3월 23일, 24일 데모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확대돼가지고 1900 64년 6월 4일 날 서울 1원에
비상계엄령을 폈습니다. 김재규가 그때 계엄부대의 사단장으로 여기 왔습니다. 이 계엄은 미국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지했다는 뜻이죠. 지지했다. 왜냐? 원하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니까 미국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지지한 유일한 경우가 아닌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그 뒤 10년 동안 무상 3억, 유상 2억, 별도의 상업 차관은 빼고 요게 10년 동안 들어왔는데 통계에 의하면은 이 10년 동안에 1966년에서 75년 사이에 이 5억 달러를 우리는 아주 양심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산업시설에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 외채를 가져가가지고 후진국이 양심적으로 투자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다 지배층이 지도층이 서로 나누어가지고 별 생산성도 없는데 투자하다가 다 날리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주로 남미 같은데 양심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이 10년간 이 투자한 사업에서 이미 8억 4,579억이 아니라 9만 달러, 약 8억 5천만 달러의, 8억 5천만 달러의 부가가치를 이미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포항종합제철, 이런 설비 자금의 전부 다 외채로, 외자로 했는데, 그 중에 23%가 1억, 약 2억 달러가 청구권 자금이었어요. 그래서 경제기획원이 청구권 자금 백서라는 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포항종합제철은 그야말로 우리 선열들의 흘린 피와 땀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월남에 가서 우리가 한 4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만 명 이상이 부상을 했어요. 그 월남을 통해서 5천 명 이상 전사했어요. 4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5천 명이 아닙니다. 4천 명이 전사. 제가 숫자에는 좀 정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월남전에서 우리가 벌어들인 달러가 군사 원조, 기술 뭐 지원 등까지 합쳐가지고 약 50억 달러 됩니다. 50억 달러. 월남전 참전 기간 중에 우리가 외화 획득이 50억 달러입니다. 이것과 청구권 자금, 이게 가장 큰 외자의 소수였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우리 수출액이 얼마였느냐? 1971년의 수출액이 1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일제시대 때 우리의 선열들이 흘린 피, 고생한 땀, 그리고 월남전에 가서 우리 장병들이 흘린 피, 피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화를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외교 정책을 잘 폈다는 거죠. 또 그렇게 들어온 돈을 아주 생산적으로 투자했다. 물론 돈에는 항상 커미션이나 이런 게 따르니까 그런 법률적인 잣대로 보면은 뭐 부패한 사람도 있고 있겠죠. 그러나 전체로 보면은 또 외국과 비교해서 보면은 그렇다 이겁니다. 1965년에 우리가 전투사단을 보내죠. 맹호사단을 보냅니다. 그전에는 주로 이 후방부대 지원부대를 보냈는데 본격적으로 65년에 1개 전투사단, 맹호부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구사단이 백마부대라는 이름으로 파병되어서 약 5만 명이 해외 파병됩니다. 대병력이죠. 주월사령부 5만 명. 그때 진출한 우리 고용자가 수만 명, 한 3, 4만 명 됐습니다. 그 회사들, 한진, 현대 등등 그 회사들이 월남에서 국제적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거기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좋은 노하우를 얻었어요. 큰 공사에 참여해서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이것이 1974년부터 본격화되는
중동 진출. 그때는 제1차 석유쇼크가 나와서 중동에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중동이 대단한 건설시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진출해가지고 돈을 벌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월남을 딛고 중동에 진출했습니다. 회사 단위로 진출했습니다. 회사 단위로 진출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저 타일랜드나 필리핀 사람들은 노무자 수출에 끝났습니다. 그 뒤 한 10년, 20년 흘러서 중동 지방에 가보니까 타일랜드는 여전히 노무자 수출로 돈을 요것만 벌고 우리는 회사 단위로 가가지고 외화를 왕창 벌고 해서 1977년 통계에 의하면 그때 중동에서 벌어들이는 건설 수입 달러로서 중동에서 석유를 수출하고도 수입하고도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그래서 이 월남전이 월남전 파병 결정, 이 외교적 결단이 한미 관계를 상당 기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오고 하는 큰 사업이었다. 그게 뭐 한국인이 최초로 외국에 군대를 보내서 한국 사람들의 폐기가 살아나고 하는 것은 심리적 동기지만은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맨날 그 60대 신문 보면은 어느 전선에서 맹호부대가 대승을 거두었다. 전쟁 영웅이 누구누구다 하는 게 보도됐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상당히 전쟁 분위기를,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이게 박정희 정부의 안정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선을 가진 나라는 정치가 막다른 골목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죠. 브레이크를. 전선을 가진 나라. 그래서 호주 같은 나라는 20세기에 일어난 모든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호주는 섬이니까 안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군대를 보내놔야 된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정신 차린다. 지금 IS 진압작전에도 호주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 호주가 거기에 공군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못 보냈는지. 이렇게 파병하라고 했더니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군대만 보내고.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때 일개 전투사단을 보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핵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 다른 분들 강해지고.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런 70년대의 한미 미월 관계는 언제 끝났느냐? 닉슨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이제는 월남에서 철수해야 된다. 월남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히피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반기성 운동. 또 흑인 인종 분규가 심해져가지고 흑인 폭동이 도시를 중심으로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키신저는 이런 상황에서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수교하는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전략 하에서 나온 것이 1969년 7월 괌 독트린입니다. 닉슨이 괌에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에서 월남전처럼 이렇게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다른 나라 지킬 힘이 없다. 자기 나라 안보는 자기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말하자면 개입을 줄이는 방향의 괌 독트린 발표를 한 것이 1969년이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선제적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국제정세가 바뀌고 있구나. 특히 미국의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대한 아시아 전체에 대한 정책이 바뀐다. 여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까지 단계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첫째, 1.1 사태 직후에 있었던 예비군 창설,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 건설,
우리 무기는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중화공업 건설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월남전에서 미국이 손을 빼는 걸로 봐가지고는 우리는 핵폭탄을 가져야 되겠다. 핵무기 개발을 1972년부터 추진합니다. 1972년 1년 무렵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72년에 남북관 71년부터 적입자 회담을 확대해가지고 72년에는 7.4 공동성명으로 유명한 이우락 김영주 발표의 7.4 공동성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남북 화해 무드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1972년 10월 17일 유신선포, 그 당시의 기분으로는 청천벽력과 같은 유신선포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유신선포 선언문에서 국제정서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긴밀하게 대응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낭비적인 이 민주적 이른바 서구적 민주주의로는 안 된다. 우리 식의 한국적 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6.23 선언을 통해서 이른바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를, 사실상 포기를 하죠. 할슈타인 원칙은 서독에서 나온 건데, 서독은 동독과 수교하는 나라하고는 수교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것인데, 이미 국제정세가 바뀌어가지고 그 고집을 하다가는 한국은 고립되겠다, 뭐 등등.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유신선포죠. 유신선포 체제를 재정비하고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한다. 이 기간에 중화공업을 건설한다 하는 일생일대의 대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바로 63년 10월에 중동,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니까 산유국들이, 중동 산유국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기름값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기름값은 세븐 시스터즈로 알려져 있는 큰 석유회사들이 담합을 해서 결정했는데, 이제는 주도권이 산유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은 친서방 국가다, 친이스라엘 국가다 해가지고 기름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이런 심각한 사태까지 진행이 되고, 석유값이 배럴당 2달러에서 한 5개월 사이에 10달러로 오릅니다. 우리는 전액을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더구나 중화공업을 또 벌려놓은 상태에서 완전히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슬기롭게 역전극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중구난방하는 국회가 사사건건 투입 잡는 그런 민주주의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72년 10월에 유신체제였다. 유신체제의 강력한 지도력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비를 넘기는데, 더구나 박정희 대통령은 석유값이 4배나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도 중화공업을 축소하지 않았어요. 중화공업을 포기 또는 축소해야 되는데, 중화공업 건설을 더 확대해 나감으로써 1970년대 후반기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최신 시설을 가지고 와서 제철소 만들고, 자동차 회사 만들고, 조선소 만들고, 전자 산업을 발전시키는, 또 한국은 아직 땅값이 왕창 오르기 전이니까, 또 주민 저항도 적을 때니까, 가장 값싸고 가장 최신 시설의 중화공업을 건설을 했다. 이것이 유신시대의 가장 큰 공적이죠. 공적입니다. 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고.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조치는 국내외의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미국은 70년에
7사단을 빼갔습니다. 70년에서 71년에 걸쳐서. 2사단만 남겼어요. 6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내외의 저항이 본격화되는데, 이걸 오늘 주제가 외교적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첫째, 일본에서 반항 감정이 폭발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 사건이죠. 김대중 납치 사건을 허술하게 해가지고 이게 중앙정보부가 개입했고, 그중에 일본 대사관에 있는 서기관 김동운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지문을 남겼다 해가지고 이 지문이 들통이 나서 정보부의 국가적 개입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이것은 일본의 주권 침해다. 이래가지고 일제히 일본 언론이 KCIA를 폭로하고 박정희를 두들기는 반한 감정, 여기에 또 좌익이 가세하고 조총련도 거기서 가세하고 북한도 원격 조정하고 해가지고 반한 감정이 나빠진 속에서 조총련이 아닌 문세광이가 반한적으로 돌고 북한 대남 공작 부서에 포섭이 돼가지고 암살자로 변해가지고 191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유경수 저격, 박정희를 죽이려다가 유경수 여사를 죽이는 데 성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저격 사건의 뿌리는 김대중 납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한 북한의 보복이었다는 뭐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박정희는 부인이 사라지니까 인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변한 사람이 됐다. 이것이 11.5가 어떤 식으로 연관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제기됩니다. 자, 이때 한국은 원래 외국에서 로비를 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하는데, 이 박동선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워싱턴에 무슨 클럽을 하나만, 조지타운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를 정보부에서 지원하고, 무슨 식량 수입할 때 생기는 커미션 가지고 쓰도록 하고 하는 걸 폭로한 보도가 1976년 말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터졌어요. 좀 잠잠할까 했더니 이제는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났습니다. 1976년이면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가 상당히 공고화된 시점이었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코리아 게이트 사건 폭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 언론은 당시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흥이 나가지고 폭로, CIA의 국내 사찰에 대한 폭로 분위기 속이었습니다. 코리아 게이트 사건,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박동선이라는 한국 사람이 나와가지고 미국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메모 줬다. 이게 또 국회의 조사를 불러내고 언론의 폭로에 드디어 한국의 배신자들이 가담을 해가지고 김형욱이가, 미리 가 있던 김형욱 전 정보부장이 의회에 나가서 박정희를 인신공격하고, 또 그 나중에 그걸 또 회고록으로 쓴다 하다가 나중에 막 결국 실종되는 이런 소설 같은 일이 한 2년, 2, 3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반항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1976년 선거에서 카터가 인권 외교를 들고 나오면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일어나는 분위기, 반기성, 반독재, 반권위적 분위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인권 외교 그 일환으로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하는 이런 공약을 내걸고 현직 대통령 초호들을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자, 1977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하면서 반한적으로 돈 미국 여론으로부터 시달리게 되고, 여기에 또 한국의 소위 민주화 세력이
가세를 하고 해서 국내외로 여론으로 포위가 되는, 박정희 대통령은 포위가 되는 이런 형국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선전부가, 선전부라는 게 뭐 공산당식 선전부가 아니라 한국의 언론, 또 외교에 대해서는 한국의 야당도 몫이 있습니다. 야당. 그리고 국가 기관이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하면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철승 야당 대표는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미국에 가서 조한미군 철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오면은 한국에서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사쿠라다. 이철승 씨가 사쿠라로 몰린 거 아닙니까? 유진산도 사쿠라고 그 사쿠라 이렇게 하니까 기반이 안.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를 밀어주는 국내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김병욱이가 폭로하면은 배신자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야, 박정희 독재에 대한 속시원한 흥미진진한 폭로다 해가지고 외국신문 찾아서 읽고 밑줄 끄면서 읽고 돌리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국내외로 여론이 고립됐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빚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만 한국은 두 나라, 한국과 미국이 두 전쟁에서, 두 큰 전쟁에서 같이 싸운 이른바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외무부가 관리하는 그 외교 체들보다도 어떻게 더 큰 한국군과 미국군 사이에 이 군사 외교라는 게 또 하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크죠. 볼륨도 크고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협력이 이루어졌어요. 1976년 8월에 도깨만행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군이 이번에는 미루나무 우리가 자르고 만약 여기에 북한군이 반격하면은 아예 개성으로 쳐들어간다 하는 작전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달려들고 하니까 김일성이가 유감을 표명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한미군 사이에 아, 이거 연합 사령부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이 제기돼서 연합사령부를 드디어 78년이죠. 78년에 발족시킵니다. 그게 한미연합사령부죠. 한미관계가 어려운 시절에 아주 좋은 제도, 안보를 위해서 지금도 효력이 있는 세계연합사령부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령부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군 사이에 우정, 혈맹, 의식 이런 게 있었겠죠. 한국군 쪽에서는 합참작전본부장 유병현 장군이 주로 실무적으로 일을 했고 저쪽은 배시, 싱글러브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 배시 유엔군 사령관은 카터의 조한미군 철수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작을 했느냐 하면은 그 이동복 선생이 증언자 중에 한 사람인데 김재규한테 만나자고 해서 부탁을 합니다. 김재규 정보부장 보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주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라. 미국에. 철군하려면 이 정도 돈을 줘야 된다. 그걸 요구를 하면 미국 의회에서 아마 브레이크를 끌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글러브 참모장은 아예 공개적으로 철군하면은 제2의 한국전쟁이 나온다고 했다가 나중에 해임되버리잖아요. 카터한테 물려가가지고. 그런 미국군의 어떻게 보면 사보타주가 있고 해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터와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는 서로 감정이 안 좋았죠. 박정희는 카터를 경멸을 했습니다. 뭐 땅콩 잠수라면서 경멸을 하고. 79년 6월에 두 사람이 이제 정상회담을 해서 모든 갈등을 봉합한다고 만났는데 이 만남이 또 최악의 정상회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또 무리를 했죠. 손님이 왔으면 서로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카트를 앞에 놓고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한 30분 동안 조합면책을 안 된다. 그게 뭐 속심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카트가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했답니다. 벤스 국무장관한테 메모를 해가지고 줬답니다. 만약 1분 안에 박정희가 이 대화를 끝내지 않으면 난 나가버리겠다. 그래서 눈치를 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1차 회담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 뒤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조합민 출수는 없는 걸로 했습니다만 해주고 나서 더 나빠졌죠. 그 다음에는 한국 국내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YH 사건. 늘 진압하다가 한 사람이 투신해서 죽고 그러다가 여기 또 언론이 등장합니다. 여론이 등장해요. 어떤 언론의 보도 하나, 우리 이번 탄핵 사태도 잘 보셨지만은 언론의 보도 하나가 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보든 특종이든 1979년 9월 15일자 뉴욕타임스 스톡스라는 이 도쿄 주재 특파원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김영삼 씨가 마치 미국이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도록 요청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누가 읽어봐도 야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냐. 국내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과잉 반응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화를 내니까 그 밑에 있는 정보부장 뭐 이런 외교부 장관 총리는 더 화를 내고 해가지고 드디어 김영삼 씨를 10월 초에 제명을 하게 됩니다. 제명. 그 제명이 부산의 민심을 나쁘게 만들고 해서 부마 사태가 10월 16일에 일어나고 그 열흘 뒤에 김재규가 방아쇠를 당기는 이런 쪽으로 가죠. 그 길목에 언론이 있었습니다. 언론이 있어요. 미국 언론의 반박정희, 반한적 보도가 박정희 대통령의 몰락에 영향을 주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니까 외교에서 여론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대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빠뜨린 게, 이렇게 말씀드리려니까 몇 가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적 사안에서 중요한 핵 개발을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과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핵 문제를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 과거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조총련 문제. 조총련이라는 조직은 북한 노동당이 일본의 연 북한 조선 노동당의 지부입니다. 지부. 간첩기지죠. 일본은 또 그것을 간첩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방치함으로써 한때 조총련을 통해서 한국으로 침투하는 간첩이 잡고 보면 3분의 2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데 잘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영 일선에서 체험하신 홍영 선생님께서 아마 문제를 제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게 문세광 사건의 배후에 결국 조총련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이 문세광 사건의 배후 조종자를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 2년 전까지도 알아보니까 문세광이를 조종한 김호룡이라는 이자가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정보기관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망해가는 조선도 민비 씨의 범을 고종이 그럼 황산입니다만 일본을 보내가지고 일본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그럼 이스라엘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세광을 통해서 유경수 여사를 죽인 그 조직 이스라엘 같으면 일본에 가가지고 아마 수십 명 죽였을 겁니다. 1972년에 유엔 올림픽 때 테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12명, 그 운동선수 12명을 죽인 그 검은 9월단, 그것을 20년 동안 추적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20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20년 동안 다 죽였습니다. 그럼 몇 명을 죽었는지 몰라요. 수십 명을 죽였겠죠. 그러다가 또 엉뚱한 사람 죽여서 외교 문제도 생기고, 뭐 이런, 했는데, 이게 국가죠. 그런데, 문세광을 죽인 사람이 최근 몇 년 전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 그걸 방치한 한국의 외교, 군사, 이러니까 우리가 좌파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총련 문제. 조총련 문제, 외교. 그러나 우리가 뭐 대응을 했죠. 조총련 모국 방문 사업을 하나 해가지고 조총련을 이 좀 간접적인 방향으로 순화하는,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정보부가 주관을 해가지고. 그 다음 또 하나, 외교 문제에서 우리가 놓친 게 국군포로 문제입니다. 국군포로 약 6만 명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우리가 잡은 북한 포로는 다 보내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비전향 장기수 63명까지 다 보내주면서, 북한이 불법 억류한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송환해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유엔에서도 한 적도 없고, 외교 무대에서도 한 적도 없고, 남북 간에 만나서도 한 적도 없고, 보수 정권도 한 적이 없고, 좌파 정권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적지에 남겨놓고 단 한마디도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돌려달라는 이야기 자체를 한 적이 없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 유일한 나라. 국가적 범죄입니다. 국가적 범죄입니다. 지금 뭐 500명이 살았느니 몇천 명이 살았느니 하지만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우리 기준으로는 다 살았다고 봐야죠. 그 국군포로 6만 명의 자녀들은 3대에 걸쳐서 노예노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국군포로면은 아오지 탄광에서, 아들도 탄광에서 일하고, 부자가 같이 탄광에서 일하고, 진폐증 걸려가지고 50대에 거의 다 죽고, 손자도 같이 일하고, 탈출해서 한국에 온 사람이 약 80명, 그 가족까지 치면 한 200명인데, 우리 정부에서 제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라도 한 사람당 10만 달러씩 주고 나는 이 경우에는 돈을 써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해놓으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원혼이 된 국군포로 6만 명, 국군포로 6개 사단입니다. 6만 명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축복할 것이냐 저주할 것이냐, 저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처지에 놓인 거 아닙니까? 이런 처지, 이런 처지. 그 처지는 뭐냐? 사드 배치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직군 세력이 됐다. 선거를 통해서. 왜 그러냐?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그러니까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첩 잡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간첩과 친구가 되려고 하고, 오히려 간첩 잡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하는 이런 풍조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물질적 부분에서는 천국 다음에 한국이지만, 정신 부분에서는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직구를 했다. 헬조선, 정신적 타락, 한국인의 정신적 타락 속에서 이런 위기를 자초한 면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한해는 박정희 외교 18년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